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그 토마호크 스테이크하고 티본 스테이크를 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토마호크 스테이크하고 티본을 하는데, 우선 기본적으로 마리네이드를 약간 해야 됩니다. 마리네이드를 해야 돼서 우선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세요. 그래서 쓱 발라줍니다. 토마호크하고 티본 스테이크는 일명 토마호크는 망치 스테이크라고 해서 망치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마나 스테이크 뭐 해서 토마호크 스테이크고요. 티본 스테이크는 보시면 여기 T자 뼈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안심하고 등심을 같이 맛보실 수 있게 한 피스로 티본이고, 토마호크는 이렇게 해서 망치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망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리브유를 살짝 바르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요거를 각종 뭐 양념을 해서 좀 염지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, 저는 몬테르 스테이크 시즈닝을 살짝 뿌립니다. 살짝.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재웠다가, 텍사스 방식으로 할 때는 제가 그 오크우드로 훈연을 좀 매겨요. 매긴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매긴 상태에서 버터를 발라서 팬으로 굽고요. 보통 훈연 방식이 아닐 때는 그냥 팬으로 버터를 듬뿍 넣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니쉬 보시면 보통 한 두 피스 정도 이렇게 해서 각종 야채를 써서, 야채는 그 소금, 후추 75% 통후추를 갈아서요, 75% 소금을 한 25%에서 살짝 소금 후추로만 밑간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볶아서 가니시용으로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서 팬에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훈연을 살짝 입혔습니다. 그래서 보통
나가기 직전에 버터를 올립니다. 그래서 버터를 올려서 통합 등이 다 했죠. 키보 아이고 다시 아스파라거스 오니트 켰어요? 지금 켰어요. 스타트 시작하면 스타트 됐다고. 됐어요? 키 있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살짝 올그레인 머스터드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허브 솔트 허브 솔트 아니면 대표적인 미국식 A1 소스 예, 그래서 간단하게 티본 토마호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간단히 선보여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